특별한 재능도 없는데 공부도 안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청소년기에 대한 민무 혜택 내지는 무책임함?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양육 과정에서 썩 나이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중학교 때는 네? 엄마하고 막 쌍욕하고 네. 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칼부림. 칼부림. 네. 이런 지경에 왔던 친구인데 이런 과정들을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이 친구가 나중에는 스카이 바로 밑에 있는 그룹 정도의 학교에 진학을 했거든요. 네. 한편으로 학생들이 지금 입시의 어떤 열풍이라든지 경쟁 인식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여전히 좀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도 있었고 책에 여기 서문에도 보니까 프롤로그에 9가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들도 써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책에 있는 내용은 이제 책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스카이 로드맵. 스카이 로드맵. 스카이만 가라고 한건 절대 아닌데 출판사에서는 스카이 로드맵이라고 써서 또잘또 되기 때문에 그 공부해야 되는 이유 뭐 말하자면 되게 많죠. 뭐안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안 해야 될 이유는 뭐 외모가 뛰어나다든지 뭐 자기가 내세우면 엄청난 능력이 있다든지 내가 엄청 어떤 분야의 덕후라든지 그렇죠? 그럼 성공한 덕후도 살아갈 만한 시대니까. 근데 그렇게 안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특별한 재능도 없는데 공부도 안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청소년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임무 혜택 내지는 어떤 무책임함 같은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사실 청소년기의 직업이 학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자기 직업인으로서 충실한 거잖아요. 그럼 안 한다. 그럼 노동해야지. 노동해야죠. 근데 내 직업이 학생이니까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뭐 고전적인 이유들 뭐 공부 열심히 하면 기여가 많아진다라든지 뭐 잘 먹고 잘 산다. 좋은 대학 나와야지 뭐 세상 적응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옛날 얘기고 네. 저희 아버님이 저희한테 해주셨던 얘기고 지금 같은 시대, 풍요의 시대에 어쨌든 과잉 생산인데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시대조차 뭐 스카이 고작 이런 거 나오는 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잉 생산이라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는 너무 오래 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판때기에 탑승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0, 30대에 너무 힘들잖아요. 판때기에 올라가신 분들이 돌아가시지도 않고 계속 살고 판때기는 커지지도 않고 거기에 올라가려면 스카이로도 충분했던 옛날이 아니라 이제 스카이로도 충분치 않은 자신의 꿈꿨기가 정말 있어야 되는 플러스 알파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나는 학벌도 없고 플러스 알파도 없다. 그럼 진짜 맨몸으로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벌이라는 게 공격무기였던 옛날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정말 방어무기 정도다. 결국 공격무기는 이제 진짜 꿈꿨기인 게 맞아요. 즉 엄마가 그냥 공부시켜서 아무 생각 없이 학원 뺑뺑이 돌고 서울대에 간다 한들 그 다음에는 누가 뭘 하라고 정해주질 않거든. 그렇죠? 네. 그 시대에 뚫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결국 학창시절에 공부를 통해서 얻는 문제 해결력. 내가 내신시험 이러쿵저러쿵 구리다고 탓할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라는 생각하는 힘. 전 그것도 역시 공부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책의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내가 좋은 대학을 가거나 하면은 그런 뭐 학벌도 있지만은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만나는 사람을 누굴 만나느냐, 내가 뭘 먹느냐, 내가 어떤 책을 읽느냐 그게 나잖아요. 결국 사기꾼이나 양아치 혹은 잡배 이런 분들 만나면 내 인생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전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꿈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 옆에 두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확률의 문제입니다. 그냥 어디나 좋은 사람이 있고 좀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노력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집단에 소속하려는 제일 쉬운 방법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솔직히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의 세상에서 경쟁이라는 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잡함이 있습니다. 누가 뭐 잘하면은 그냥 다리 걸고 통수 치고 눈탱이 치고 뭐 모함하고 험담하고 지꺼 잘할 생각할 시간에 남이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느라 바쁜 시대예요. 정글이죠. 정글. 정글 어른의 세상의 경쟁이란 건 그거에 비하면 청소년기 경쟁은 정말 순수한 거죠. 내가 빵 먹고 그냥 앉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공부한다고 걔를 통수를 치고 눈탱이를 치고 발을 걸고 책을 뺏고 찢지 않는단 말이죠. 맞습니다.
어른 돼서 한번 순대국밥집 내보세요. 잘 되면은 옆집에 2, 3, 4 생기고 안 되면은 순대국밥집 반값 할인, 10분의 1 가격 할인, 90년대로 돌아가는 가격 할인 이런 거 하는 게 어른의 경쟁이라고. 그거에 비하면 청소년기는 이건 장난이지. 이 정도 경쟁도 못 버틸 정도면은 어른 세상 가면 그냥 누워 있어야 돼. 산에 가서 자연인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경쟁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있어요. 핀란드에 내가 견학을 가도 세상에 사람이 사는 곳에 경쟁은 어디나 있다. 다만 너희 나라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들, 승리할 만한 자를 솎아내는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는 경쟁에서 좀 뒤처지는 애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뿐이다. 경쟁은 어디나 있다라는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왠지 핀란드 하면 공부 안 하고 학생들이 그냥 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경쟁은 있지만 우리는 보호해준다. 이런 마인드네요.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그 솔직히 이렇게 저도 이제 어쨌든 사업주니까요. 네네. 고용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 원서 접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 이력서. 네네, 이력서. 이제 면접 보고 하면요. 정규직 근로자분들 면접 보면 지원하면은 거의 옵니다. 네. 약속된 시간에 다 오세요. 네. 근데 조금만 그게 아니라 정규직 근로가 아니라 뭐 알바라든지 네. 뭐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안 나타나는 경우도. 그렇죠? 안 나타나는 경우도. 그리고 과연 학벌이라는 거 좋은 학교 나온다 나왔다라는 게 사실 일을 해보면 네. 학벌 너머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학벌이 그냥 평범해도 열심히 하려는 자들이 있거든. 네. 일에 있어서만큼은. 네. 학벌이 괜찮아도 일을 하는 데는 좀 너무 자기 것 챙기고 너무 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서류만 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예요. 아. 만나서 일을 시켜보지 않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시간은 유한하고 서류가 많다라고 하면 그냥 야 학창 시절에 공부 성실하게 했던 애가 그래서 좋은 대학 간 애가 그래도 뭔가 일을 줬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그나마 좀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지 않을까? 돈값 비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이지 그게 진짜인지는 경험해봐야 알죠. 경험해봐야지만. 근데 이렇지 않으면은 그 기회조차 잘 주어지지 않는 게 세상의 법도이고 이거는 사실 오랜 시간 변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저도 실제로 이력서가 들어왔을 때 어떤 분야에 누군가를 뽑으려고 하면은 학벌이 평범해도 이력이 화려해. 네. 엄청 그 분야에 정말 일을 많이 했어. 그럼 네. 저는 그 사람 봅니다. 네, 당연합니다. 네. 이건. 네. 근데 경력자가 아니라 신입을 뽑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뭘 가지고 학벌을 무시하고 다 이렇게 면접을 볼 수 있냐 이런 얘기죠. 보기 굉장히 어렵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의 편견, 학벌주의는 많이 사라졌지만 학벌이라는 것이 주는 그 사람에 대한 무의식 중의 인식 그게 상징하는 상징성,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최상위권에 대해서 지금 말 나온 김에 문이과의 최상위 로드맵이 있다라고 이 책 제목도 스카이 로드맵인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거 사실 이게 로드맵이라는 건 굉장히 그 장대한 스케일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떤 미션들을 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방송에서는 단칼에 이렇게 딱 설명드리기에는 좀 애매하고 네. 문이과 로드맵은 이제 스카이 로드맵을 통해서 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네. 중요한 것은 그 저는 오히려 문이과 얘기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법률이나 경영경제, 심리나 산업공학, 통계나 메디컬 이거가 문과라고 생각하세요? 이과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분야들. 글쎄요. 좀 융합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확실하지가 않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과라고 하면 모름지기 네. 인문, 역사, 철학, 언어. 네. 이게 진짜 오리지널. 전통적이네. 정통파. 네. 정통파 아닙니까? 네. 정통파. 이과는 기계물리, 전기전자, 재료화학 뭐 이런 것들. 네네. 정통파 엔지니어. 네. 사실은 이렇게 명확한 애들보다 가운데가 훨씬 많아요. 애매한. 지능 검사를 해봐도 네. 문이과성이 모호하고 융합적인 아이들이 사실 월등하게도 많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문과라고 착각했던 게 법률, 경영경제, 네. 심리 네. 이런 부분들. 아. 그리고 이과라고 착각했던 게 통계, 네. 산업공학, 아. 바이오, 네. 메디컬. 저는 요거는 가운데과라고 생각해요. 문과도 이과도 아닙니다. 네.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법률이라는 게 아주 지극히 논리적이고 구조적입니다. 수학입니다. 수학. 네. 수학에서 문제 풀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씩 배울 때야 점들을 배우지만 다 배우고 나면 문제를 보고 이거 부등식의 영역이다. 이거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이다. 이거 산술기하평균이다. 되게 번지수 찾아들어가는 게임이죠. 맞습니다. 네.
영어 문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문과성 말고 이과성 아이들이 영어 문법은 또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용사 부사나 능동수 도형이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법이 정확하게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하나 배울 때는 모르지만 전체를 보고 나면 어떤 상황에 맞았을 때 거기에 적용되는 어떤 법률 조항이라든지 법률 상황 여기서 어떤 공격 방어 방법을 딱 제시했을 때 아차 싶은 이렇게 탁월한 이런 걸 찾아 들어가는 거는 이거 완전 수학 문제 풀이랑 진짜 똑같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법률 해보신 것처럼. 제가 좀 압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공격 방어 방법 말씀하셔서 이거 네. 전문 용어인데. 전문 용어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들 대학 동기들도 김앤장이라든지 여러 로펌에 태평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기 뭐 저 광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에 막 포진하고 있는 이유가 이과성이 다분히 많이 녹아 있는 문과 영역이 법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법률 분야 얘기하면은 뭐 암기다, 문과다 엉뚱한 말씀. 전혀 아닙니다. 이거 정 통렬한 이해와 통렬한 구조적 사고가 없으면 전혀 그 전문가로서 작동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운데 거라고 보는 거죠. 쉽겠네요. 그래서 문이과에 대해서 최상위 로드맵 같은 거는 디테일은 책에 있지만 오히려 문이과에 대한 세계관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놀랐어요. 네. 이렇게 좀 폭넓게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뭐 진짜 문과면 암기해야 돼. 뭐 이과면 사고하고 문제 좀 수학 문제 풀듯이 어떤 그런 게 논리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융합적이고 내가 좀 모든 능력 우리 애가 다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통합적인 분야죠. 통합적인 분야. 네. 법률 전문가 하려면 참 완전 종합 예술인 돼야죠. 클라이언트의 마음도 공감해 줘야죠. 네. 진짜 자기 일처럼 일하려면 정말 심리에 대해서도 이해해야죠. 또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의 저 의식 너머에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경험만으로는 다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전 종합 예술이 또 법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저도 상담 같은 걸 하거나 지도를 해보면 방황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또 많이 안 좋고 근데 이 학생들이 소장님 만나서 좀 인생이 바뀌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인생이 달라진 케이스.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삶에서 인생의 변화라는 게 뭘까요? 결국 성적 향상. 성적 향상. 그 성적 향상이 뭐 수학 학원을 다녀서 오른 것인지, 상담을 통해서 오른 것인지, 영어 과외 선생님을 통해 오를 수도 있고, 친구 동료들로부터 동기부여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인강 수강을 통해서 자기 주도로 해서 오를 수도 있고 다양한 루트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솔루션을 해줬을 때 인생이 달라졌던 케이스는 저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양육 과정에서 썩 나이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중학교 때는 엄마하고 막 집에서 진짜 쌍욕하고. 엄마랑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칼부림. 칼부림. 학군지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학군지에서도요? 이런 지경에 왔던 친구인데 보통은 사람들이 그냥 뭐 외국 보내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학원 보내라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는 상담을 엄청 하여간 성실하게 받았어요. 내가 대화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기분이 좀 풀리고 엄마에 대한 적개심이나 증오심이 많이 없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이 친구가 나중에는 그 스카이 바로 밑에 있는 그룹 정도의 학교에 진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취하시던 분이었어요. 어머님 뭐 집에만 계시고 막 딸만 바라보고 이런 분이 아니었고 사회적인 성취가 굉장하시던 분인데 딸과의 관계만 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상담을 통해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노력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엄마도 자신의 좀 어려웠던 부분을 인정하시고 딸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지금은 거의 친구처럼 그 친구들이 굉장히 제가 옛날에 이제 상담했던 친구라 이제는 나이가 거기도 좀 나이 먹었어요. 알겠어요. 그 당시 저하고 사실 한 뭐 10살 차이가 안 나는 친구잖아요. 걔네가 중학생이고 제가 20대였으니까는요. 10살 차이는 밖에 안 났으니까 지금 그 친구들도 30대 중후반에 아주 그냥 의젓한 나이입니다. 이야. 그런데도 전화 와서 뭐 선생님 제가 뭐 결혼합니다. 아이 낳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그래도 그때 진짜 엄마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부모님하고 진짜 친구처럼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라는 연락을 받을 때가 사교육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되게 의미 있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은 너무 오래 걸렸고 하는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중간에서 조율하느라요.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게 그렇게 막 TV에 보는 뭐 짧은 그 장면이나 말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매직이죠, 매직. 네, 매직.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네, 없습니다. 이게 휴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기적에 관하여서 기적이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네. 회의적인 시각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네. 정성이 쌓여야 네. 그 사람 인생도 바뀌고 아마 소장님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쵸.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로또도 구매해야 당첨됩니다. 이제 감동을 이렇게. 네.